안녕하십니까. 귀한 시간 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복지관이 올해 개관 35주년을 맞이하여 야외 재활 공간인 순호전략마당을 개장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복지관은 순호전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지속적인 국제적 교류와 협력, 그리고 순호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. 오늘의 복지관의 이 새로운 시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한정된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넓은 야외 환경으로 확대한 것입니다. 연령대별로 테마별로 구성된 야외 놀이기구와 체험학습기구를 이용하여 앞으로는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심리운동사들이 함께하는 다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으로 즐겁게 이용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. 끝으로 새로운 시작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이 공간이 복지관 이용자와 가족,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, 서울시의회, 서울시와 강동구청,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